할인지주. 자, 매수 가격 8,530원이고요. 비중은 10%입니다. 자, 8,530원. 비중 10%인데요. 아,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 좀 많이 떨어졌죠. 그리고 지금 주가가 사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지난번에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 한번 급락이 나왔던 회사고, 그다음에 지금 저점은 좀 기고 있으니까, 와, 예전에 주가가 여기에서 여기 있었고,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네. 생각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 없는 종목들이에요. 거래 없이 그냥 주가를 올려버린 거잖아요, 인위적으로. 할인지주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. 이 종목 밑에서 뭐 이걸 과거의 주가를 생각하면서 이 기업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건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할인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HMM 이슈와 관련해서 이 주가가 좀 반등 나왔다가 결국 이제 무산됐잖아요.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다시 또 탄력을 잃고 있는 이 흐름인데, 일단 할인지주의 경우에는 저는 매수가 8,530원 정도라면 8,500원 정도에 빠져나온다 생각하면 중간에 한번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목표 주가는 8,500원에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매매는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.